그런데 갈 곳을 잃은 듯 불안하게 물건들을 더듬는 그의 손. 찾으려고 칼을 찾으려고요. 이게 둘 다 까맣게 보여요. 이게 어떤 게 칼인지 잘 몰라요. 이게 날이 여기 있으면 보통 시력 좋으면 여기가 날이 보일 텐데 이렇게 있으면 저는 여기가 그냥 다 까맣게 보여요. 이렇게 되면 둘 다 까맣고 그러니까 잘 몰라요. 이게 빛에 이렇게 날이 반사되고 있으면 칼인지 알겠는데 병명은 뭐 망막색소변성증인데 그게 전 초기 증상인 전 야맹증이에요. 점점 전 시간 지날수록 야맹증도 심해지고 이렇게 시야 각이 원래는 이렇게 넓었다가 이렇게 점점 좁아지는 거죠. 이렇게 이 양쪽 다 이렇게 좀 더 좁아지는 거죠. 그러다 점점 전 나중에 심하게 되면 전 실명까지 오는 거고요. 병근 씨는 시력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오랫동안 다녔던 회사를 나와야 했는데요. 이후 망설임 없이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. 마치 미리 계획되어 있던 일처럼 말이죠. 제 고향이니까요. 제 태어난 집이니까요. 네. 여기 오면 편해요? 네, 편하죠.